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또 숨을 좀잘 쉬어볼까요? 몸과 마음을 함께 하기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허리 세우시고요. 마음이 몸을 떠나면 얼른 알아차리시고 마음을 다시 몸으로 가져옵니다. 편안하게 숨 쉬시고요. 이 소리를 들으실 때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이 소리로 오지 마시고 마음을 몸에 둔채 소리를 들어보세요. 귀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은 몸에 집중하시고. 자,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진정한 자기를 만나기 전까지 누구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왜 진짜 자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진짜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경험하면 그것이 자신인 줄 착각하기 때문이다. 화나는 순간에는 화가 자기인 줄 알고 하와 동일시한다. 또 질투하는 순간에는 질투가 자기인 줄 알고 질투와 하나가 된다. 누가 칭찬하면 그 칭찬이 자기인 줄 알고 우쭐해하고 기분 좋아하고, 누가 욕하면 그 욕이 자기인 줄 알고 화내고 미워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잠시도 고요함에 머물지 못한다. 일상의 경험을 순간순간의 체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끝없이 소유권을 투사한다. 그래서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앎이 앎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된다. 심지어는 사랑의 체험마저도 내 사랑, 내 사람이라고 소유권을 투사한 나머지, 사랑의 감정은 퇴색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전환되고 만다. 사랑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지, 소유가 가능한 그 무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냐하면 경험의 소유권이 투사되면 마음이 경험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되어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기의 욕망과 기대에 맞게 행동하고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어처구니없는 비현실적, 비이성적 태도를 갖게 된다. 네, 조용히 눈 뜨시고요. 자, 이번 주 숙제는 착한 일 하기예요. 그 다음 주 화요일로 오실 때까지 착한 일한 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예? 뭐라고요? 아, 네. 숙제를 해오시는데, 자, 앞에 읽어드린 거요. 진짜 자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짜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육도 윤회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우리 워크숍 할때 육도를 설명하고 각 그룹별로,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에 가장 본인이 많이 머물렀던 도, 그러니까 아기도인지 지옥인지 천상인지 또 뭐 아수라인지 이제 한번 축생인지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에 갔는데 참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도에 있는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거기 있는 그룹에서 가장 평균이 가장 많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많이 따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인간도의 특징이,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이 육도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지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성은 공격성이에요. 미움입니다. 합니다. 분노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이 다 있어. 근데 지옥은 우리 경전에도 나오지만 천상에 우리가 복을 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닌 게 복이 다하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진. 복을 다 까먹고 나면 지옥이에요. 필히 지옥으로 떨어진. 그 우리가 굉장한 천상의 희열, 기쁨, 생애 엄청난 기쁨과 막 엄청난 행복을 느끼는데 그게 다하지면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요. 대표적인 예가 사랑이죠. 사랑해서 행복해서 미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랑의 인연이 끝나는 순간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엄청난 공격성이 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티베코 이렇게 만다라 그림에서 보면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 이렇게 비파를 들고 계시는데 깨어나라 깨어나라. 완전히 이게 꿈의 한 뭐라 그러니까 막 환상의 기쁨에 젖어 있는데 깨어나라. 제가 처음에 해석 잘못 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천상의 음악을 질러주고 계속 즐겨라 이런 식으로 제가 초기 이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어느 한 순간에 제가 육도, 그러니까 육도에서 우리는 찰나찰나 금방 방어를 쳐갖고 금방 육도에서 벗어나는데 제가 한번 워크숍 돼야 되고 육도에 대해서 진실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죠? 감정, 우리가 찰나찰나 뭐 육도를 계속 돌잖아요. 뭐 전생, 내생 할 것 없고 현생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어를 치지 않고 한번 그 심리 상태 그대로 있어봤어요. 아주 그 자체로. 그 있어봤더니 그게 참 비파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참담. 완전히 그런 희열이나 기쁨이 있을 때는 한정신이 놓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무상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도취된 거지. 그 도취 상태니까 거기에 깨어나라고 하는 비파가 그거지. 그 계속 이 도취돼 있으라고 음악을 들려준 게 아닌데 제가 그때 초기에 불광에다 연재할 때 그 비슷하게 쓴 것 같아요. 제 지금 기억에.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제가 실제로 그 체험을 해보니까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도에서 우리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루 중에 또 일주일 한 달로 평균 쳐보면 나는 가장 많은 특성이 어디에 있는가? 축생의 상태에 있나? 아니면 아수라에 있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도의 전 특징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지만 그때그때 그래서 지배적인 곳에 뭐 내가 늘 자주 지배적으로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한 데가 이 육도를 다 돌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도냐 이거예요. 근데 인간도에 있을 때만이 수행이 가능해져요. 인간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축생의 특징은요, 굉장히 무지하면서도 굉장히 저돌적이고, 앞만 보고 그냥 나아가는 게 축생은. 그리고 축생은요, 자아가 뭐 약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주 확고하죠, 그냥. 돼지가, 소가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갈 때 망설임이 없는. 그 축생의 특징은요, 무지가 특징이면서, 굉장히 욕망 강하면서도 뭐냐 하니까 굉장히 돌진형이에요. 그런데 인간 경우는 굉장히 자아가 약해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늘 흔들려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극복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엄청나게, 제가 여기 책에 축생, 인간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써놨어요. 이거 연재했는데, 무료 인간도는 제가 4주에 걸쳐서 썼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복잡하냐. 초감 트름파 림폰체는 인간도의 주된 특징으로 열정이나 갈망을 꼽았다. 그리고 그 열정과 갈망은 행복을 추구하는 논리적 이성적 마음작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행복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오직 즐거운 대상만이 편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그 즐거운 대상이 주는 매력에 완전히 오래 만족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즐거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유욕은 갈망과 집착을 낳게 되고 종국에는 즐거움이 고통으로 변화한다. 인간도에서 즐거움의 대상을 끌어당기려는 마음작용은 뒤에서 살펴볼 아수라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다. 인간도에서는 대상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고도로 선택적이고 안달복달할 만큼 열정적인데 반해 아수라도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선택적이거나 계산적이지 못하다. 인간도 정신세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상과 스타일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에게는 강한 호감을 느끼며 자기도 그러한 특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대상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고 대상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닌 일종의 갈망적인 질투다. 인간도 정신세계에서는 또한 본질적으로 어떤 높은 이상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노력은 지식, 학습, 교육, 정보 등을 수집하고 성취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도에서 가장 왕성하고 활동적인 것이 바로 지성이다. 다른 마음에 비해 지적, 논리적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상황에 끌린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 이렇게 길어요. 별로 재미가 없죠? 너무 긴데? 여기 두 번째 인간도. 인간도는 행복을 창조하려는 열정과 갈망이 지식, 꿈, 계획,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적 활동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하지만 육도 가운데 인간도만큼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쉬지 않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지만 결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모순 속에서 희망과 좌절,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며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세계는 없다. 우리가 축생의 마음, 축생 마인드에 있거나 뭐 천상 마인드나 아수라 마인드나 지옥 마인드에 있을 때하고 닿는 건 인간도는요, 굉장히 정말 끊임없이 노래가 이런 모순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물어오지만 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런 아주 그 끊임없이 진짜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육도 가운데 인간도만큼 희망적인 영역도 없다. 오직 인간도에서만 윤회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도에서는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풍부하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깨달음의 길을 걸어왔고 현재도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걸어갈 무수한 수행자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라. 근데 쭉 나가면서요. 우리가 오로지 뭐예요? 수행의 마음을 내고 의지를 내고 노력할 때는 인간도 마인드, 인간 마인드에 있을 때, 심리 상태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축생의 마인드로 가게 되면은 오로지 뭐예요? 고집스러운가? 누구 기도 안 들려. 오로지 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질주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축생 마인드. 단순 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누구 얘기를 들어도 뭐 별로 갈등하지도 않고 인간 마인드에 있을 때만이 자기의 평가나 사람들이 보는 자기 평가나 이런 거에도 민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특징은 자기 정체성이 약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들을 기도 있고 또 전환하거나 바꾸고 노력하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인간 마인드에서 가능성이 가장 풍부하다. 근데 뭐 지옥에 가면 뭐요? 전혀 여지가 없어요. 그냥 고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분노 그 자체에 휩쓸려 있어가지고 전혀 마음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아수라는 마찬가지죠. 또
아기 상태도 오직 그 갈망만 할 뿐이지 뭐 그 이상이야. 천상은 이제 마취 상태지 도취 상태인가 한데요. 인간에 있을 때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약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일 때도 고통이 고통만 아닌 거죠. 약한 건 약한 것만 아니고 실패가 실패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항상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을 뭐죠? 저는 그걸 갖다가 걸림돌과 뒤짐돌의 의미를 쓰는데 우리가 걸렸을 때 걸림돌이 그래 어떻게 그걸 뒤짐돌로 전환하느냐 그거는 바로 인간의 심리 상태 마인드만 가능하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고 인간도에서 그래서 또 인간도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그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귀에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보면은 계시는 상태에 우리가 주로 인간도의 마인드에 있을 때 이런 거를 등록을 하시고 또 이걸 계속 유지하시고 또 끊임없이 참석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축생 마인드나 아스나 마인드에 있으면 결석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고 결석하라고 그런, 또 이게 언어의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네요. 아, 그건 아닌데, 예. 네, 제가 이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다른 이유가 현실적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현실적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 상태일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뭔가 변화의 욕구가 있고 의지가 있거나 노력할 때 인간 마인드라는 거예요.